이게 여러분들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웅을 겨루는 스파링과 대결일 뿐이에요. 우선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경 씁니다. 항상 지금까지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이나 도전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가 스파링을 중지합니다.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스파링을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차동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번에 길거리 싸움장이랑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도전자는 몸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취지로 여기에 스파링 요청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스파링 하신 요청을 제가 다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댓글에도 스파링 하자고 할 수 없을 만큼 해볼 생각입니다. 경기도 용인 살고 있는 김성균이고요. 35살이고 운동하는 사람들 다 족박 같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짜부치는 고수 같아가지고 와갖고 다이다이랑 한번 까고 싶어 모았습니다. 태권도 선수랑 권투 선수랑 싸워봤고요. 태권도 한 사람은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얼굴 엄청 터지다가 그냥 가갖고 잡은 다음에 넘어뜨린 다음에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인인데 지나가다 어깨 부딪히거나 아니면 약한 내 친구랑 시비 붙어갖고 때려주거나 큰 금액 말고요. 다 뭐 한 200, 300씩. 화면으로 봤을 때는 덩치도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애기 같아가지고 제대로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스! 와, 두판, 와. 트로키 선들이, 거칠지? 아까 그렇게 투내고 했는데 뭐 호랑이가 잠깐만 손님 손 좀 쉬고 이따가 와 이런 거 싶은데 여러분 아우 무섭네. 여기 박스
펴지 마. 뭐요? 방심. 엉덩이 펴줘. 홍어 지쳤어 지금. 홍어야 지쳤어. 맞는다. 때려. 그렇지. 때려. 조준다 때려. 홍어야 나 치고 있다. 좋아. 홍어 왔어 스쿼팅. 와우,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부전했어 오늘. 어?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깨끗한 2천만 물어준 그 친구하고는 할 때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말렸어요. 지금 말린 요인. 그냥 울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다 우는 거 아니야 지금. 포메리안으로 지금 펄펄 할 것 같은데. 아 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던지 물어오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저도 기억할 수 있어요. 엎드려서 할 수 있습니다. 어땠어 지금? 너무 어려 보이고 그래갖고 동생 같은데 어떻게 때릴까 했는데 매트 맞아보니까 동생이고 나발이고 뭐 MMA한 친구들한테는 덤비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아까 뭔가 좀 아쉬웠었나 봐. 글러브를 막 던지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아니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솔직히 제가 한 대도 못 때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기억도 안 나고 뭔가 맞아갖고 속 시원하게 한 번도 못 때린 것 같아갖고 한 번만 때려야지 한 번만 때려야지 이러면서 계속 따라가는데 만화에 넣은 것처럼 싹싹 피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아 힘들다고 그러고 아 이제 지쳤나 보다 이번에 한 대 때려야지 이러면은 또 리셋해가지고 또 때리시고 그래서 한 대만 때려야지 했는데 뭐 종이 울렸는지 끝났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운동을 안 배워갖고 좀 버릇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제가 8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 띵 한 줄기 한 4번까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숙이고 있는 것만 기억밖에 안 나가지고 앞으로 밖에서 싸울 일 있으면 그루서부터 나와가지고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많이 경솔해질 것 같아. 야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아니 집에 가면 밥을 드세요. 아니 밥은 좀 해야 돼. 그거 뭐 먹을 것도 먹어. 음료수 좀 골라봐. 차에서 이게 먹어. 대한민국 앞벌었어. 아, 잘 살으라고 이거 진정하면 자지 말라고. 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남매. 제가 7남매 5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저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막 바깥서 하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크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아이스팩을 좀 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주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아빠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신해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아람아 강민이랑 도희랑 키워줘서 고맙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사랑한다. 강민이는 나의 아들은 아빠처럼 살지 말고 내 딸은 좋은 남자 만나고 행복한 길 바란다.